과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네. 예, 이제 두 분께서 네. 지금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상담을 시작하는데, 네. 그런데 어차피 그 이판희 씨는 뭐 기존 프로페셔널이고, 그렇죠. 다른 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 넘어가주세요. 일단 세 분은 전부 가수, 네, 신인 가수고 네. 대상 받고 네. 훌륭한 네. 앞으로 대성할 가수들인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네. 뭐 이름이 아 이 정도 이름이면 괜찮겠다 뭐 이런 말씀도 좋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인 가수로서의 전망, 예, 뭐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느낌, 편하게 느낌 뭐 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구수경 씨 같은 경우는 네. 뭐라고 할까 조금 나쁜 건가 본데요. 아니 이제 어차피 편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뜨기는 이제 뜨겠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이렇게 묻혀지지 않을까. 네? 묻혀지지 않을까. 묻혀져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노래 아닌 다른 쪽으로 예능을 뭐 연예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 배우가 된다든지 노래로는 성공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제가 저는 이제 구수경 씨 네. 뮤직비디오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 저 굉장히 유연해요. 몸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연기력도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우리 구슬보살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네. 분명히 배우로서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나는 배우로서의 네. 가능성을 많이 봤어요. 저도 화면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 손을. 아니, 굉장히 끼가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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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력이 있어서 다시 바꾸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 바꾸라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몰라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 제2의 장윤정. 맞아요. 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좀 지금 말씀대로 배우로서의 그 확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락처 좀 주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래 이제 그런 노래 이런 거보다도 이제 왜냐면은 사주에 벌써 딱 보면 끼가 다재다능하거든. 그런데 이제 노래만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아까워. 재주가 아까워서 예를 들어서 뭐 코미디가 됐든 아니면 여기를 그냥 파고 들든지 지금 이 방 박세민 성인 토크서를 파고 들든지 그냥 그런 걸로 옆에 가면은 있잖아, 이판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빨리 성공을 하지 않을까. 노래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고